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9장 9장 43절 중반부터 우리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자, 오늘은 작은 팩트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또다시 한번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죠.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모두 놀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둠의 세력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이 그를 잡아 부르짖게 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는 자들 앞에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아우 저 앞에 가면 좀 이상해.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만물 창조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한 데서 그 사람 그런 어떤 상황과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럴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그리고 엄숙하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싸울 필요 없어. 얼굴은 웃고 속은 담대하고 이중인격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얼굴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하게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 그럼 또 어둠의 세력에 막 발광을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저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아유 이건 안 돼. 아유 이건 안 돼.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률을 퍼센티지 확률을 사람의 확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확률로 봐야 돼. 사람의 퍼센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퍼센트를 봐야 돼. 사람의 방법 사람의 확률로 보면요 없어. 제로야 제로 아니 마이너스야. 사람의 확률은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의 확률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률로 봐야지 사람의 확률로 보고 아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은 그건 끝까지 안 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없다 보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맨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은 부정적인 인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그리고 괜히 어떤 좋은 상황 되면 괜히 주눅 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없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당당함으로 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래서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고 그 어디 가서 없다는 티를 내본 적이 없어. 또 누가 나를 봐도 없는 사람이라고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부자고 있어도 부자고 그냥. 아니 좌우지간 나는 그냥 부자야. 왜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뭐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면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들을 초라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세상 앞에 초라하게 만들면 하나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해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여러분 당당해야 돼. 왜? 그 앞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제자들,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십시오. 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직은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죽음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제자들도 아직은 깨달지를 못해. 죽음지도 않았고 아직 부활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저 무슨 말이지? 근데 물어보기도 두려워. 왜? 정말 저런 지금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흔들리니까 아직은 귀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친 자의 모습이에요. 다친 자의 모습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아직 영적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를 전하면 열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너희가 이건 예수의 말씀 너희가 예수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또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은 이거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현실적으로도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난 후에 성령이 그 아들에 임하니까 아 이제 깨닫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자들보다 훨씬 낫잖아. 제자들은 몰라. 우리는 알잖아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 있어. 여러분 항상 어디든지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리더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근데 몰라서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도 저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이러면 일단은 그냥 내버려둬. 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때가 되면 성령이 때가 되면 그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그 일을 못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 아닌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 믿음의 책임, 믿음의 무게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믿음의 길에 나와서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자기들이 전도해놓고 자기들이 말씀 가르쳐놓고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막았던 이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영처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놓고 그냥 막 쫙대가지고 믿음 못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막 부추겨주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주고 막 이래야 돼. 왔는데 막 아이고 참 잘난 척 하면서 뭐 어쩌고 좀 이러면 이래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마귀가 틈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 번째 패러그램은 46절부터 48절까지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의 영적인 권위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오신 주님이시라기보다는
그냥 큰 기적을 베푸시고 큰 어떤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영적인 모습보다는 아직도 육적인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들도 아직 확신 더 많아. 아직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뭐 그 제자들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누가 수제자고 누가 그냥 보통 제자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베드로 요한 야곱은 예수님의 수제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 꼭 병자로 고치러 들어가면은 꼭 세 명과 동행했는데 그 세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그래서 이제 수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자들 같아 동행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 야 내가 예수님 사랑 더 받지? 아 내가 그래도 우리 예수님 오른편 아니야? 그 수제자 아니야? 아니면 내가 더 뭐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이런 말을 오르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일을 보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나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어린아이 데려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외적인 면이 전혀 없어요. 마음의 중심 그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일을 하는가 사람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높은 자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높은 자는 누굴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들 앞에도 자동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드문드문 보면요 사람 앞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없는 듯 하면서 있고 안 하는 듯 하면서 일하고 그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준 책임 내가 맡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 무슨 사건이 터져든 늘 와서 기도하는 자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삐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고 쭉 달려가는 사람 그런 분들은 무서워요. 말 한마디에도 무게감이 있어. 무게감 왜? 믿음의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무게감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잘 더 높아지고 저거 한다고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가는 그때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시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가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앞서지도 않아. 그렇다고 또 뒤서지도 않아. 그런데 맨 나중에 보면 제일 앞에 가 있어.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간다고 해서 막 먼저 가는 게 아니고 1등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간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분은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믿음의 무게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믿음의 관계성을 갖고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중에 한 분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아우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같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축복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주님께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는 어린 소자 한 명이라도 그가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자, 주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삶에 아름답게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또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